제가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건데요. 네네. 지역은 서울이고요. 아, 법인은 설립이 돼 있나요? 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디젤 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화물주선 면허 허가증 있잖아요. 네네. 그 제가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할 건데요. 네네. 지역은 서울이고요. 아, 법인은 설립이 돼 있나요? 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법인들은 그냥 뭐집 주소도 되고 다 되는데 주선 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생이어야 돼요.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저기 뭐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임대차나 전세차 계약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건 그럴 것 같고, 제가 디젤 트럭은 뭐 유튜브에서 보고 사장님들 만족을 하시는 것 네, 같아갖고. 주선면허는 저희가 뭐 사고 팔고 많이 하죠. 근데 또 시세 알아보면 전화해보면 뭐 중개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요거 그러니까 저는 좀더 금액도 크고. 신뢰할 수 있는 데를 그래서 연락을 드린 거고요. 그럼요. 직접 매입해서 파는 데가 안전하고 서류도 안전하고 딱딱 정해진 날짜에 허가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사장님, 준비를 그러면 어떻게, 뭐뭐 해갖고 오면 될까요? 제가 통화 끝나면 명함 주소랑 구비 서류랑 해서 보내드릴게요. 구비서를 주시면 네네. 제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